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Hello. 마피아. 마마마 마피아 마피아 마 나는 마피아. 근데 평소에 하는 마피아가 아니고요. 예. 뭐랄까 마피아가 이미 저쪽에 어디 저편에 정해져 있고 예. 그 마피아가 누가 죽을지도 다 정해놨대요. 바텐더 쓸쓸함 한 잔 주시오. 뭐? 쓸쓸함? 예따 쓸쓸하게 투명해져라. 고맙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데 그 마피아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약간 뭐 물귀신 같은 거죠. 혼자 죽기셔서 오늘 이제 누군가를 그 사람이 죽일 건데 이제 저희는 능력이 다 하나예요. 의사면 의사, 영매사면 영매사. 그 판에 모두의 직업이 똑같습니다. 대신 각별의 대항에서 이기는 그 승리 조건이 달라요. 직업마다. 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직업이 한 개뿐인 막장 마피아를 해볼 거고요. 이제 라운드별로 승리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이기고 만약에 만족 못하면은 이제 마피아인 각별이 이기는 거겠죠. 여기 있지도 않은데요. 네? 네. 각각 개인전 아니에요? 네? 우리 팀이라고 빠가살이야. 아 그래요? 그래요. 이 바보야.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시작할 때 직업이 이제 이번 판에 의사입니다 하면은 전부 다 힐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의사도 뭐 정형외과, 뭐 산부인과 다르잖아요. 그거를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 능력을 뽑고요. 이제 밤에 자러 갔을 때 셜커 상자 안에 자기 책 확인해가지고 능력 쓸 사람 쓰고 나와서 이제 좀 떠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한 판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딱 알 거라서요. 봐도 능력 뽑기. 아니 이번 판 뭔데? 능력 뽑기. 아 의사구나 이번 판. 능력 뽑기. 일반적인 의사면 개사기긴 한데. 어? 뭐지 나 땡땡땡 의사. 자이라면 끝인데. 아니 나 정약역인데? 응? 오. 이인이세요? 뭐야 이거? 어? 나는 이거 의사가 아니라 쓰레기네. 너 뭔데? 나쁘진 않은 것 같네. 아 그래? 자 능력은 지금 말하면 안 되고 한 명 사망했을 때부터 공개 가능. 승리 조건. 뭐야? 모두 생존? 열 번이나 죽여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요. 열 번이나 죽여. 이거 잘 되는 룰인가? 되겠지. 되지. 되겠지? 열 번의 살인 이후에 세 명이 살아남는 게 가능해? 빡센데. 야, 계속 이거... 피하면 왜냐면 죽이는 건 하나씩만 죽이니까 계속 피하면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목을 누구로 했을까? 공룡이면 어떻게 해? 번갈아가면서 했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그 각별님한테 이걸 물어볼 때는 죽는 순서나 누굴 죽이는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고 받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공룡만 나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협동을 잘 해가지고 미션을 성공할 때까지 갑니다. 직업. 네? 알았죠? 파이팅! 이거 언제 해? 아 금방 할 수도 있지. 한 판만에 할 수도 있다니까. 와, 난 가능성 없다 본다 진짜. 아무튼 갑시다 우리. 이거 야 이거 각별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세워놓은 거야? 어? 아 미친. 미친. 야 뺏어. 여기 위에 눈썹도 있는데? 그러니까. 와 내가 구했다. 세상에 검을 뺏었어. 와 나이스. 눈썹 진짜. 아유. 내 방 어디야? 여기가 집이야? 내 방. 저 옆에가 집 아니야? 예, 내 방이다. 아, 여기 내 방이네. 여기가 집이야. 수현이랑 대칭이네. 방을 좀 따로 만들어야겠는데? 야, 꺼져, 영준. 너 방 지하야, 영준아. 에? 그래? 루자. 야, 얘 진짜. 야, 얘 무슨 진짜 방 기생충처럼 돼 있어, 형준이만. 기생충이라뇨. 내 방 왜 이래? 야, 그러면은 그 뭐 능력 쓸 사람은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능력도 오케이. 야, 근데 의사가 우리 그래도 다섯 명인데 살리겠지. 그럼 살지. 무조건 살지. 나 그럼 밤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네. 예. Good night. 잘 자요. 오케이. 뭐 하지? 누구 걸 뺐지? 근데 이게 단 능력을 그대로 훔치는 것이 아니게 당신의 치료는 무조건 힐로 들어갑니다. 가 진짜 웃긴 게 그러면은 진짜 돌파리가 있어가지고 힐이 아닌 애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저는 직업이 미치광이 의사입니다. 밤마다 원하는 사람 한 명을 고르고요. 내가 고른 사람이 공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근데 그런 사람을 치료하고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능력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아우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엔
각별히 그냥 쓰라 그랬잖아. 형 잠들을 먼저 썼을 것 같단 말이야 왠지. 그래서 난 잠들을 적었어. 돌파리의 의료 키트를 훔쳐야 되는데 훔칠 사람은 공룡, 치료할 사람 잠대. 하나쯤 죽어도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는 역병 의사예요. 매일 밤 두 개의 약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진짜 치료약이고 하나는 독극물입니다. 두 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약을 고르니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을 고르세요. 이거 뭐야, 랜덤으로 죽이면 어떡하지? 약을 어떻게 골라? 치료해줄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누구 하지? 수연이. 일단 내 직업은 평범한 의사입니다. 실패? 바로 실패했네? 아우, 아 바로 실패야. 나 설마 처음부터 죽는 거 아니겠지? 오, 한밤중이 됐네. 시간이 흐른다. 열심히 코드 걸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아침이군. 제발. Good morning. 뭐지? 아우, 야 벌써 죽으면 어떡해 정준. 내 감은 틀리지 않았어. 진짜 공룡을 죽이다니. 구강무도한 거. 다 죽은 건가? 다 죽은 건가 봐. 진짜 뻔했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그 자식은 분명 썼을 거라고. 이 자식. 아 이제 잠깐만, 세 명 이상이었지? 그래. 응. 아 근데 아니, 여러분들 그 괜찮은 게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누가 죽을지는 예상하고 쓴 게 아니라 또 공룡을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공룡을 쓴 게 아니야. 공룡이는 그냥 뭐 하다 죽었어 지가. 돌파리? 나는 이번에 누굴 골랐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냥 나 내가 쓴 능력 때문에 공룡이 죽은 거 같은데. 그럼 우리 다음 추리를 누구 죽을지 한번 해볼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회의로? 내가 죽을 거 같은데? 아니야 누나. 누나가 첫 번째였어. 에? 에? 왜냐하면 내가 누나를 골라가지고 누나가 안 죽었어. 어? 이상하다? 내가 공룡이 능력을 훔쳐다가 나한테 써서 산 건데? 어? 내 능력이 뭐냐면 남의 걸 훔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라면 쓸 수 있는 건가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계가 무슨 능력이 있잖아. 그럼 내가 덕계 능력을 훔쳐 오늘 밤에. 그러면 내가 그 훔친 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어 뭐야? 아 미친. 보는 느낌. 도둑이구만. 네가 원래 어떤 능력이든 상관없이 너의 의료품만 챙겨가지고 내가 하는 거. 난 도둑 의사야. 의료도. 쓰레기네. 그래서 나는... 내가 어제 형준이 걸 훔쳐다 나 자의를 했거든. 근데 형준이가 죽었어. 근데 형준이가 죽었어. 누나가 죽였어 형준이. 아 그러면 지목은 형준이가 받은 게 맞네. 어 그런 맞네.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1번 형준이. 그러니까 내 능력이 맞아. 마피아한테 공격 받은 사람만 살릴 수 있어 내가. 아 그래서 너가 그런 줄 알았구나. 어 그래서 누나가 고른 게 맞을 거야 이번에 그러면. 응? 어? 뭔 소리야 쟤? 근데 지목은 형준이가 받았는데? 애가 지목은 형준이가 받다니까? 애가 형준이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었다니까? 지금? 엥? 형준이는 마피아한테 공격당한 게 아니야. 의사 중 한 명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죽었겠지. 야 덕계 너 능력 뭐야? 어? 아니 그냥 수연이 능력 무능력된 거 아니야 이번 밤에? 아니 난 잘 골라서 잠들을 살린 거라니까? 안 그럼 누나가 누나, 죽었어. 누나 들어봐. 아니 잠깐만 누나가 형준이 형 능력을 훔쳤다며? 어 훔쳤지. 내가 형준이 걸 훔쳐다가 너를 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날 했다고 어제는. 그치 그래서 누나 살았... 그러면 지금 수연이 그냥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룡이를 공격했으니까 공룡은 죽은 거고. 그러니까 수연아 그 너의 공격보다 개어렵게 꼬고야 되네. 어 그 너의 공격보다 그 자일이 더 효과가 좋아서 그 자일로 덮은 거지. 오 자일로 덮을 수가 있구나.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공룡이한테서 훔쳐가지고 나를 힐을 안 했으면 나도 죽었네 황수연 때문에. 맞아. 오 맞지. 그렇네. 개어렵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다 있어도 쉽지가 않은 메커니즘이라니까. 어 협동 심리 게임. 이거 어떻게 열 번 살아남냐? 아무튼 난 무조건 골라야 돼. 내 진짜. 능력은 간단해 굉장히. 돌파리 대사라고 50% 확률로 힐이 돼. 너 돌파리야? 그럼 덕계 뭐야? 난 그냥 의사야. 어 쟤가 제일 정상이네.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제일 악질인 건 수현이야 지금. 그러니까 나야. 맞아. 큰일이네. 근데 내가 지금 사실 말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뜰 누나가 결국엔 내 능력을 훔칠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 이제 아니야. 무조건 내 걸 훔칠 거야. 영환아. 아니지. 내가 수현이 걸 훔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 죽이게? 아니야. 아니. 수현이 걸 훔치면 내가 수현이 의료품을 뺏는 거라서 수현이 무능력이 되고 내가 힐을 무조건 해줄 수 있어. 나는 힐러로 바꿔줘 능력을. 아 그냥 고정이야? 어. 그러면 내가 수현이를 계속 묵사발 수현이 스킬을 없애고 덕계랑 나랑 잘 지목만 하면 되네. 라더랑 각별히 누굴 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 공룡 다음이다. 공룡 다음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자. 다음이면 누굴까? 난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살려줘야겠네. 오케이 이따 봐요. 예. 어디 보자. 수현이 걸 일단 뺐고요. 이 협동 심리 게임이다 미치겠네. 이거 수현이 나는 이게 각별히 두 번째로 적을 만한 애 수현 아니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수현으로 할게요. 머리 쓰는 거 너무 어렵다. 아, 뭐 왔다. 난 나를 뺏을 거니까 분명히. 그럼 나는 그냥 나를 적을까? 일단 저는 여러분들 지목이고 뭐고 성공부터 해야 됩니다. Let's go. 그냥 실패라고 쓸게요. 응, 죽어도 나 살려. 어? 아침인가? 아침이다. 야야,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죽었어. 야,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뭐야? 왜? 왜 잠들이 죽었을까? 아니 왜냐면 나이가 아까 예상하기로는 두 번째 무조건 잠들 아니면 덕계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근데 뚫려나야 돼. 참고로 저는 또 실패 떴어요. 어제도 실패 떴거든요 사실. 아,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아니 영아 너 누구 골랐는데? 날 골랐어. 아 이게 네. 왜냐면은 심리상 각별의 심리상 나를 집을 거라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뒤틀려 갔네. 아 이게 좀. 근데 수현아 네 능력은 무조건 한 번씩 써야 돼 하루에?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써야 돼. 본인을 왜 안 찍었지 잠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잠들이 본인을 찍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여기서 이제 누굴 찍느냐가 문제인데 누굴 찍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해보자고. 어. 해보자 이번에. 아 제발. 성공부터 해야 되는데. 아 뭐 운 더럽게 없어 진짜. 이거 뭐 나 이런 거로 하면 뭐 운이 진짜 없나 봐. 덕계가 지금 자힐만 하니까 그냥 덕계만 찍을게요. 아 근데 아 이거 오히려 또 나일 수도 있고. 아 막 머리 아파. 공룡 잠들 나 아니면 아 나일 수도 있겠다 진짜. 아 그냥 이거는 나를 해볼게요. 덕계라고 생각했는데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그냥 해. 아 모르겠다. 설마. 아 제발. 설마.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실패했어요 또.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어떻게 의사가 한 명도 못 살리? 아 나 이번엔 자일 안 했어. 전 라이센스가 없는 의사지만 님은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님 살렸어요 근데 이번에. 왜 나는 진짜 내가 가장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별님한테 뭐가 약간. 아 그러니까 꼬는 걸 보고 아 이번엔 약간. 야 아니 어이가 없네. 어? 나는 수현이한테서 수현이 능력을 뺏어서 수현이 힐 해줬는데 뭐? 자일이나 하지 왜 나는 사람 살리냐. 평소처럼 하지 그럼 이겼네. 그러니까 그럼 이겼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어차피 그 뒤에 어 돌판이랑 무능한 자일 의사밖에 없는데. 아니 특별히 누구 이렇게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공룡 잠들 수현으로 죽였네. 아니야 라더야. 응? 난 내가 찍어서 죽었어. 나 너가 널 찍었구나. 너 자폭했구나. 레전드.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진짜 레전드다. 난 잘했어 누나. 덕계야 웬일이니? 아, 그래? 네가 역시 우리는... 덕계가 촉이 좋아. 자힐에서 벗어나자마자 살렸네 사람을. 갑별님의 픽은 뭔가요? 공장. 저. 에? 야 네가 뭘 잘해. 그냥 잘 찍어 맞춘 거네. 끼어 맞춘 거야. 아니 근데 그 마지막에 공잠 했잖아. 수현이는 그냥 자폭한 거. 아 그냥 자폭한 거네. 나 없는데?
아, 그러니까 형을 내가 살린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죽어. 너는 아. 건강한데 도끼 그냥 붕대 감아줬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미 그러면은 끝난 거였어. 그러니까 무조건 덕계가 수연이가 찍은 애를 살리지 않는 이상 공점만 고들니까 그러니까 수연이가 맞출 수 있는 애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상했던 게 근데 어떻게 마피아를 10판이나 하지? 약간 이랬거든? 왜냐면 우리 6명밖에 없는데 6명만 고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골랐구나. 근데 그 또 심지어 공점은 또 뭐야? 끝에 덕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라더 덕계 수연이 남은 순간부터 수연이 거의 마피아고 덕계가 틀어 막았어야 됐는데 그거를 그게 안 됐어. 와! 와 뭐야 일단 의사판은 망했어요. 영매사판 잘해봅시다. 네 뽑았음. 나도 뽑아야지. 아,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와우! 나 능력 지리는데? 와 나 미쳤는데? 어? 나 진짜 지려. 오케이. 어 영매 할만한데? 이거 몇 판 버텨야 돼 이거는? 근데 공점이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이번에 다르겠지. 야! 아? 네 명? 아니 영매사가 뭐 부활이 돼? 이게 말이 돼? 아니 잠깐 더 빡센데? 야 근데 능력이 좋아서 그럴 수 있어. 내 능력급이면 다들 좋은데? 아 근데 나 내 능력이면 진짜 그냥 미쳤어. 그 정도 아닌데 일단 내가 퍼블만 안 당하면 돼. 그런 말 하지마 덕계야. 불안하다. 여러분들 굿나잇. 이따 내일 아침에 봐요. 오! 오! 성공이야. 잠깐만 근데 죽은 애가 없는데? 함께 들어있는 바다의 심장이 양성된게 한후 성공 떴죠? 구라치면 온남 결과 성공 부활시킬 사람 공룡 공룡이가 죽었거니까 내가 50% 살린다. 저는 미래를 보는 영매사 낮에 누가 죽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힘을 사용한 대가로 50% 확률로 본인이 죽습니다. 일단 안 써. 오늘 뭐 누가 죽을지 딱히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내가 안 죽길 기원해. 제 침대인데요? 침대 뺏어버리기. 일단은 제 능력은 무당 영매사고요. 원하는 사람에게 부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죽으면 죽음을 막아줍니다. 단 본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적을 세 번 사용하게 되면 힘이 역류해 본인이 죽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안 써도 되는 건가? 안 써도 되나 봐. 하지만 두 번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쓰겠습니다. 오늘은 덕계를 한번 해보자. 오늘 덕계가 초기 좋은 거 같아. 근데 내가 얘기하면 항상 덕계 안 좋아지는데. 굿 굿모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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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안 죽으니까 개웃기긴 하네. 아이고 근데 어떻게 나 평범한 영매사거든? 어 밤에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영매사는? 응 오케이. 아 그래? 응 그렇구만. 그래요. 각자 그럼 뭔지 좀 얘기해볼까요? 저는 미래를 보는 영매사예요. 어? 뭐야? 그래서 낮에 누가 죽을 줄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대신에 근데 능력을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제가 죽어요. 아 확률이. 어 고고! 고고고! 파이팅! 파이팅! 능력 보고 생각하게. 일단 우리 회의실로 가죠. 여기서 내가 했는데 계속. 근데 저 바로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수연이가 긴말이 왔는데요. 특별히 죽었답니다. 아 근데 일반 영매사가 이 룰에서 완전 쓰레기야. 뭐 도움이 안 돼. 덕계 뭐야 능력이? 빨리 가지 마. 빨리 말해 씨. 뭐지? 야 협력이잖아 협력. 야, 아 특별히 알려줄게. 난 두 명을 부활시킬 수 있다. 어? 어떻게? 밤에 내가 수연 형을 부활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별로 수연 형 부활시키기 싫어. 그냥 엑스페하면 돼. 그리고 다음날에 또 누가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 뭐 라더 형이 만약에 죽었어? 그럼 또 엑스페하게? 또 엑스페하면 부활 안 시키는 거고 라더 형 부활시키고 싶으면 다음날 밤에 됐을 때 라더 형 부활시킬게 하고 이름 적으면 라더 형 부활하는 거야. 야 너 너가 죽기 전에 빨리 부활시켜야지. 빨리빨리.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안 돼. 그런데 나도 비슷해. 나 돌판의 영매사인데 밤에 한 명을 부활시킬 수 있어. 응? 근데 능력이 50% 확률로
나는 확정인데 두 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한인데 확정이 아니야. 오늘 밤에 성공했었어. 아니 잠시만요, 돌팔이가 나보다 더 뛰어난 건데 평범한데. 그러면은 오늘 근데 내가 능력을 써서 잠들이 죽을지 덕깨가 죽을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수현이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수현이 능력은 내가 알아낼 수 있어. 긴말로 알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아 그래, 수현이 능력 뭐야 물어보자 일단. 아, 그러니까 밤에 가능하니까 밤. 그러면은 지금 일단 형 능력을 한번 써봐. 내가 한번 살려줄게 실패하면. 일단 오케이. 어? 아, 내가 살려줄게. 지금 한번 해봐. 내가 밤에 오늘 누가 거니까? 그 바다의 진주님 오늘 누가 죽어요? 성공했다. 오 진짜 누구해? 어 제가 물어볼게. 응. 오늘 누가 죽나요? 뭐래? 아 왜 말하고 싶지 않지? 누군데? 너구나. 라더야. 나라고. 잘 가. 진짜? 불안하대. 야 이번에 또 수다 아니야? 그럼 누나. 응. 누나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활시키는 능력이지. 응. 그러면 수현이 능력을 알 수가 없겠는데 내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덕기야 너가 확정 부활이잖아. 수현이 살려. 너가 수현이를 살리고 뜰님이 라더를 오늘 할까? 어 50% 오케이. 확률로 어차피 라더는 골로 갈 테니까. 응. 나 어제 나 능력 쓰레기라 좀 편하게 됐죠. 그래 그래. 오케이 가자. 야 근데 이거 죽은 사람은 부활시킬 수 있어갖고 일단 한 사람 죽자. 미친 밤에 안 와서 죽어. 야 고이 잠들렴. 응. 내일 보자. 재수 없게 아까 훔친 형준이 침대 위에서 죽어야지. 자 그러면 이따 봐요. 자 제발. 오 미친 나 돌팔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영매인데. 그러면은 성공하고 라더를 미리 살리면 되잖아. 라더가 아침에 죽으니까 내가 부활 바로 시켜. 무덤에서 그냥 머리끄댕이 끄집어 와. 아니 죽음이 예정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니. 나의 죽음이 한 번 더 예정돼 있다고? 이거 내가 말해줄 수가 없어 수현아. 이게 룰상 다음날 낮에 내가 살아있어야지 그걸 말해줄 수가 있는데. 어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지. 오 심정이 리필됐어 이런 젠장. 이제 내일부터 능력 안 쓸래. 썼다 구라까. 오늘은 평안한 밤을 보내야겠어.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떻게 됐어? 빠빠빠빠빠빠 죽었겠지 뭐. 아이고. 아이고 중간에 해소한다. 라더 슉슉슉슉 부활. 뭐야?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 와 뭐야? 수현이도 부활했다. 와 안녕히 계세요. 덕계야 너 하자한테 됐구나. 수현이 진짜 부활시켜줬네. 안돼 고마워. 근데 어? 내가 부활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도 어차피 수현이가 말하겠지만 뭐 수현이가 또 자기가 또 죽는다는데? 어?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대. 내가 그러니까. 죽어서 힌트를 받았거든? 아 그래? 어 너 무슨 영매사인데? 나? 나 부적 써서 그날 죽을 사람 의사 같은 거야. 아 살려줄 수 있어? 근데 이제 한 번밖에 못 써. 야 공룡이랑 콤보가 좋긴 하네. 그 라더야 너는 내가 무덤 아직 덮기도 전에 머리끄댕이 캠 그러니까. 잡아왔다. 이 정도면 죽은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야 네? 빨리 성공해서 네가 오늘 누구 죽을지 하면 수현이가 부적으로 붙여준댄다. 안돼 그냥 넘기자. 아 성공 못해도 그 내가 살려줄게. 지금 성공률 지려. 돌파리 영매사 아님? 내가 진짜 영매사. 그런가? 응 해봐. 덕계도 아직 살리기 있잖아 너. 그래 나 한 번 남았어. 열 번이나 남아있는데 오늘 그냥 한 명 죽이는 게 낫지 않나? 아이. 아니 오늘 나 죽고 막 잠들이 실패하잖아. 그러면은 왜 잠들이 죽어. 그럼 두 명 죽으면 큰일 나는데. 넌 성공할 거야. 근데 절대 덕기가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어 성공했다! 와 나이스야! 오! 미친! 누구야? 야 대박이다. 다행이다. 야 수연에게 죽음의 기운이야. 야 수연아 네 머리에 딱 붙여놔. 어, 아까, 그래 내가 딱 붙이고 잘게 나오네. 어 수다? 안돼! 아니 왜? 근데 그러면은 수연이 부적 아끼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저거 부적 일회용이잖아. 본인한테 사용할 수 없대. 아? 아 부적 일회용이래? 부적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본인한테 쓰지 말고 아끼고 확정 부활이 있는 그러니까 덕계는 능력을 쓰지 마. 덕계 지금 쓰지 말고 누나가 해볼게 오늘 밤에. 돌파리한테 맡기자.
그래 돌팔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리라. 일단 미리 완. 나도 할 거 없어. 완. 완완 완. 아니 미친 안 된다 봐. 미안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갑자기 돌팔이 발동. 아 못 살렸어요? 어, 아 2연속이나 썼더니 이번에는 좀 빨이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뭐 한 명 정도야 뭐. 근데 이번에 어떡하냐? 왜냐면 이번에 좀 애매한 게 공룡이가 안 쓰기에는 나나 덕계가 죽으면 손해고 만약에 공룡이가 써가지고 공룡이가 죽잖아.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고 다른 애여도 알아도 살려줄 사람이 없어 수연이가 죽어서. 근데 아까도 공잠 공잠하다가 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수라 뜰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위험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쓰는 건 좀 그런데 일단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어차피 그래도 지금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수라니까 일단 이미 수연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수연이를 뜰림이 살리고 덕계 부적은 한 번 더 아끼는 게 낫지 않나. 열 번 살려면 오늘 밤에 누가 죽을지 그냥 넌 체크 안 하고 너 죽을까 봐. 근데 잠깐만 그거를 까먹고 있었네. 한 명만 여기서 죽으면 끝나네. 그래 네 명 이상이잖아 이번 판 끝이. 근데 다시 살리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 다시 살리면 되지. 열 번째 지났을 때 네 명이 살아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매번 1킬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중복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수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죽인다면 마지막에만 살리면은 된다 이거지. 어 그치.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덕계 부적이랑 수연이 부적을 하나씩 아껴놔야 된다 거지. 잠들이 계속 살려갖고 너무 떨어지지 않은 선에서. 이 오빠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지. 일단 오늘은 보내보자. 어 그치. 그러니까 한 7일째부터는 다시 이거 받으심장 쓰고 대신에. 그러면 이번 밤엔 내가 수연이를 어떻게든 살려볼게. 어 오케이. 예. 덕계는 아끼고. 덕계랑 내가 살아야 되는데. 쏘리. 맞네. 수라. 방금 수연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데. 어떡해. 어떡하지? 아니 잠들 왜 이렇게 못 살려? 아 돌팔이 력이 갑자기. 아니 일단은 수라잖아. 현재까지는. 아, 근데 방금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는 게 이번에 우리 셋 중 하나일 수도 있어. 수연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 걔 그냥 부족충 아니야? 아니 뭐 아까도 힌트 얻었대잖아 죽어서. 그러면 수연이를 살릴까? 이번에 굳이? 아니 수연이가 부적도 있잖아. 아 그럴까? 아 일단 수연이 살리긴 해야겠다. 아니 근데 아꼈다가 날 살리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죽을 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 그러니까 덕기야 너는 근데 부적을 지금 쓰면 안 돼. 너 확정 부적이라서 나중에 잠들이 부활시키던. 그러니까 덕계랑 나는 서로를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다른 애 살리고 덕계는 날 살려줘야 돼. 아 그냥 성공을 한번 할까? 근데 이번에 터지면 그냥 파티 이번에 아닌데? 터지면 끝이긴 해 거의. 너 이번에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냥 가자. 야 뜰림이 수연이를 살려. 어차피 각별히 한번 찌른 다음에 칼집 하나 있는 채로 살리면 돼서. 내가 수연이 살려볼게. 어 그 다음에 뭐 라더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살리면 되니까. 짠! 미안. 나는 돌파리. 나는 돌파리. 팔팔팔팔 돌파리. 얘들아. 아 큰일 났어. 그러면 내가 덕계를 어떻게? 내가 오늘 어떻게든 덕계를 살려볼게. 일단 덕계를 살리자. 왜냐면 아, 그러니까 수라 덕이네. 수라 덕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에 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수라 덕 잠공이면 미친 살인마야 그거. 야 그건 진짜 미래 예지한 거지. 내가 덕계 오늘 어떻게든 살릴게. 어, 왜냐면 수라 하면서 쓸데없이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킬 낭비가 좀 될 거야. 이때 덕계 다시 살리자. 그러니까 무조건 덕계 오케이. 덕계 살리고. 제발. 10턴 때 이제 그때 받으시면 쓰면서 능력 보면 될 듯. 일단 자자. 어떡해 미안하다. 제발 이번엔 수연이기를. 나 죽음 끝이잖아 이거. 제발 형진아. 오, 됐다. 오케이. 야 됐다. 그러면은 수라 덕수인 것 같거든? 바로 들어가 덕계 살리러. 바로 자 다시 덕계 살려. 어, 바로 자 바로 덕계 살려. 바로 자. 제발 5번 컷 믿는다. 3, 2, 1. 다음 날.
문야! 야, 빠른 진행이 빠른 진행이 빠른 진행이 꼭이요. 자. 어떻게? 어 봐봐. 수나 수나 독 수나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세 번 남았으니까 다 살려. 수라수라 덕수라 잠공 탕탕. 아 도대체 몇 번을 실패하는 건데. 아 이거 이상해. 잠깐만 덕계를 살려. 덕계 무조건 살려야 돼. 오늘 거의 마지막 기회네. 아 일단 능력 성공부터 해봐. 그래야 덕계를 보완하지. 이번에 될 것 같아. 럭키 세븐에 넣어놓고 한번 써볼게. 오케이. 꺾여! 꺾여 꺾여 꺾여. 빨리 문 열어. 자 봐봐. 어? 수라 수라 덕 수라 수였어. 두 번 남았거든. 봐봐.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덕계를 살리고 덕계가 내일 확정적으로 한 명을 더 살리면서 나랑 덕계가 둘 다 성공해야 돼.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2연속 성공해야 돼. 오케이 가자. 그럼 오늘 실패하면 끝이네. 아니다 기회는 한 번 더 있긴 하다. 몇 번 칸에 놓을까? 1, 2, 3, 4, 5, 6, 7, 8, 9 중에 3 3 성공!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내일 보자. 어 내일 보자. 됐다 됐다 됐다. 드디어 성공했네. 덕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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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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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밤이야. 빌어 여기서 빌어. 어이야 나 부활했어. 어 부활했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부활했어. 자자자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우리 셋 중에 아무도 밤인데? 안 죽어야 돼. 아직 밤이야. 일단 우리 밤을 지새우면서 토론하자. 어 됐다 됐다. 어 아침이 됐어. 자 우리가 안 죽어야 돼 일단. 어 안 죽어야 돼. 자 누가 죽일지 확인해 볼까? 아니야. 아니야 확인해 줘. 오케이 오케이. 나 부활했어. 됐다 됐다 됐다. 아니 근데 그냥 네 명이 살면 되잖아. 아니 그니까 덕기가 한 명 무조건 살리잖아. 그럼 내가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니 수연이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근데 이게 마지막 턴이야. What? 그러니까 덕기가 확정 한 명을 살리면 네 명이잖아. 근데 우리 넷 중에 만약에 지목된 애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누군가 한 명 살리고 가야지 다섯 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수연을 살린다는 느낌으로 가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덕계랑 뜰림이 한 명씩 살리는? 그러니까 덕계가 일단 수연이 확정으로 살리고 뜰림이 라도 부활 트라이 해보고. 알겠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덕계야 너의 감을 믿을게. 1번부터 9번 중에 어디 줄까? 어? 3! 또 3! 3, 오케이! 아침이야. 각별이 누굴 죽였을까? 둥근에 둥근에 떴어. 둥근에 떴어. 자 아니야 일단. 오히려 덕기야 수연이 살렸지? 어 수연아 수연아 일어나. 아악! 안돼 덕기가 죽었어. 됐어 그럼 됐어. 나도 내가 살렸거든. 또 3 3 3 5개. 아 살렸어.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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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역시! 어, 부정 타스는 버러지 영매 컷? 아니 근데 나 할 말 있어. 늙은 마피아 컷? 뭐? 이게 한 소리가 잘못 전달한 건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나의 죽음은 한 번만 예정돼 있었어. 응? 뭔 말이야? 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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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수도 있다니까? 아 진짜? 아 그래? 럭키는... 어쨌든 이겼다! 오. 나이스! 덕기야 고맙다! 오. 와 잠들 왜씨 실패한 척하고 큰일 날 뻔했네. 야 근데 와 중간에 다 실패했는데 끝에 중요할 때 다행히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아, 그 각별 픽이 뭐였어요 이번에? 에? 저야 덕. 에 왔어. 수라 계속 수라 덕덕덕덕덕덕덕. 우리가 왜 이렇게 많아? 수연아 너 죽고 나서 죽음이 한 번 예정되어 있긴 하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말했던 걸 내가 좀 약간 정확히 전달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나 죽었을 때 수연이가 덕계의 죽음이 예정돼 있다는 걸 전달해 못했어. 그때 근데, 나 죽은 날이야. 어 맞아. 덕계 근데 덕계의 죽음은 한 번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야 그럼 공룡이랑 나랑 둘이 살아있던 게 다행이네 끝까지.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마지막에 그 근데 따지고 보면은 덕계가 일찍 죽고 그냥 수연이랑 라드랑 잠들이랑 나랑 있었으면 그냥 네 명인 것 같아. 아무도 안 죽네? 그렇긴 하네. 랄랄랄랄랄랄라. 와 근데 진짜 각별이가 너무 어렵다.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아무튼 와 그래도 야 생각보다 두 판만에 끝낸 거면 진짜 잘한 나이스. 거다. 나이스. 야 근데 우리 다 살아남았는데? 난 뭔데 이 자식아. 우린 어, 영매 살아 있었... 너랑 영원히 함께해. 어 소통 중. 덕계 그 성진이 머리에 있어.
아니 의사도 아니고 영매도 성공을 하다니 진짜 레전드네. 근데 영매사는 개사기야. 부활하는 영매사. 부활하는 영매사 미쳤네 진짜. 아니 의사는 애초에 안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서로 너무 아니 부활은 의사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후후 찰칵.